헤이, 여기서 뭐해? 뭔 한숨을 킥겟이야? 야, 나사기 오랜만이네. 아니, 나 자취방 월세도 내야 되고 다음 달엔 돈 들어갈 곳이 좀 많아서 돈이 좀 필요한데 통장이 통장이거든. 뭐 좋은 알바거리 없냐? 뭐야, 크지됐냐? 혹시나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난 돈 많아도 친구끼리 의상할 수 있어서 통거래 절대 안 하니까. 누가 돈 빌려달랬냐? 돈 버는 알바 좀 추천해달라 그랬지. 근데 잠깐, 너 지금 입은 옷 뭐냐? 이거 명품 아님? 어라? 시계도 비싼 시계네? 너 로또 됐냐? 어허허허, 영앤리치라고 들어는 봤냐? 내가 요즘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돼서 말이지. 그래서 돈도 생겼겠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 옷도 좀 사고 시계도 사면서 영앤리치를 실천하고 있지. 깔깔깔깔. 와, 대박. 무슨 사업 하는데? 어허, 영업 비밀이지. 어떻게 찾은 사업 아이템인데 너한테 순순히 알려줄 것 같냐? 그냥 너는 명품 옷 입고 다니는 나나 평생 부러워해라. 아, 비즈니스 전화 오네. 그럼 난 간다. 뭐야 저 자식, 고등학교 때만 해도 거지같이 다니더니 요즘 잘나가나 보네. 어쨌든 그런 친구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후 애지중지 아껴 썼던 명품 지갑을 중고 사이트에 팔기로 했어요. 몇 달 전 알바하며 겨우겨우 돈 모아 산 거라 새 것처럼 맡기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죠. 여보세요? 야, 넌 뭐냐? 중고 사이트에 명품 지갑 올렸냐? 살려고 전번 찍어보니 너네? 이 비싼 걸 네가 왜 갖고 있음? 아, 내 판매글 봤냐? 그거 몇 달 전에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산 건데 지금 돈이 쪼달려서 팔려고. 그래? 야, 그러면 그건 나한테 파는 거 어때? 내가 산다. 그래? 그럼 내가 계좌번호 찍어줄 테니까 입금해라. 내일 만나서 줄 테니까. 그렇게 전 친구인 나사기에게 제 지갑을 팔았는데 그날 밤 사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오늘 지갑 거래한 거 취소하면 안 되냐? 이거 직접 받아보고 만져보니까 내가 쓰는 용도보단 작아서. 으이그, 그럼 아까 말하지. 내가 지금 돈 필요해서 빨리빨리 판 건데 그냥 쓰면 안 되냐? 안 돼, 못 사. 한번 써보려고 해도 내가 쓰기엔 너무 안 맞는다고. 거래 취소할 테니까 내일 지갑 돌려줄게. 돈이나 다시 보내라. 아오, 성깔 하고는. 그럼 내일 점심때 학교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친구와의 지갑 거래는 거래 취소로 마무리되었고 돈이 필요했던 저는 또다시 중고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 집에 돌아와 지갑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친구한테 받은 지갑이 전에 가지고 있던 지갑하고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고 사이트에 올렸던 사진과 비교해도 지갑의 무늬, 박음질의 색상, 만졌을 때 느껴지는 재질의 촉감 등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짝퉁 아냐? 설마 바꿔치기 당했나? 알고 보니 사기 자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명품을 비싸게 산 뒤 사이즈가 안 맞는다, 색깔을 실제로 보니 별로다 하며 온갖 핑계로 반품 신청을 하고 반품할 때 진짜 같은 짝퉁을 구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죠. 이 시계는 내가 차고 있다가 7일 때쯤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지. 야, 너 내 지갑 왜 바꿔치기 했냐? 설마 너가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이런 식으로 번 거였냐? 중고 사이트로 물건 바꿔치기해서? 이젠 지 친구한테까지 사기를 다치네? 뭔 소리야? 갑자기 찾아서 왜 급발진임? 난 네가 준 지갑 그대로 주웠거든? 생사람 찾지 말제? 주옥 가고 있네. 야, 네가 준 지갑이 디테일부터가 미세하게 다른데 뭔 생사람 타령임? 딱 봐도 재질이 틀리잖아. 그건 네 착각이겠지. 명품이라고는 지갑 하나밖에 안 써본 주제. 네가 명품을 알아? 뭐 명품 감별사라도 되냐? 진짜 얼탱이 없네. 디테일이고 체질이고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증거도 없이 네 뇌피셜만으로 내가 사기쳤네 어쩌네. 이래서야 되겠어? 체질이야 뭐 너가 기분 좋을 때 만지면 좋아 보이고 기분 나쁠 때 만지면 나빠 보이고 그런 거 아님? 생사랑 그만 잡고 할 짓 없으면 집에 가서 팔 닦고 잠이나 쳐자. 재질뿐이 아니라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해도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 내 지갑만 그대로 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내놔라. 아니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연병천병이야? 혹시 내가 반품해서 삐쳤냐? 원래 패션계에서는 사이즈 안 맞는다고 반품하는 사례가 많거든? 하긴 너 같은 방구석 백수가 패션이나 명품의 세계를 알겠니? 개소리 한번 정성껏 늘어놓네. 말 그만 돌리고 내 지갑 내놔라. 그리고는 전 사기의 방에 있는 서랍을 마구 열어봤는데 거기서 제 지갑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내 지갑이잖아. 내 말이 맞네. 네가 바꿔치기 한 거. 어?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 그건 내가 두 개 산 거야. 맞아 맞아, 두 개. 내가 그 지갑 디자인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해서 두 개나 산 거라고. 응, 개소리 질. 네가 네 주댕이로 지갑 작아서 못 쓰겠다 해놓고 똑같은 걸 또 샀다고? 왜 말이 왔다 갔다 할까? 아니, 서랍에 있던 지갑이 원래 네 거란 증거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지갑 그거 짝퉁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네 뇌피셜로 탄정 짓지 말고 팩트를 근거로 말해. 아니면 무단 침입해서 남의 집 서랍 뒤진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구제 명품샵 잠깐 들려서 이미 검증받고 왔거든? 그리고 서랍에 있던 이 지갑 내 거라는 증거가 있냐고? 이 지갑 속 박스 안에다가 혹시 몰라 매장에서 산 영수증 넣어놨거든. 여기 이거 보이냐? 영수증? 야하? 아니 박스 안에 영수증이 있어서? 아니 무슨 속박스에 영수증을 숨겨놓냐? 당황하셨어요? 증거 나왔으니 바로 난 경찰서 간다. 야야야야야야 내가 미안하다. 응? 그래 네 말대로 바꿔치기 한 건 맞아. 근데 너도 알잖냐,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월세 내기도 버거운 거 너도 힘들어서 지갑 판 거라며. 내 친구는 금수저라 우품값 끌고 다니고 딴 친구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다며 취업 걱정 안 하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 거야. 너가 봐도 나 불쌍하지? 그러니까 너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 지갑 돌려줄 테니까 친구로서 모른 척 해주라. 너도 아까 지갑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했잖냐. 감성팔이 사연 잘 들었고 너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서라도 괘씸해서 내가 그간 사기당한 피해자 다 찾아서 너 사기죄로 고발할 거다. 너 같은 놈들은 15강 판사봉으로 참교육 좀 당해야 돼.